코드를 쳐서 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코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. 근데 재즈의 가장 기본은 사실 코드거든요. 그 코드의 모양 안에서 이제 프레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F7 세븐은 고, 삼은 실음. 제가 여기를 사람들은 어? 저 라인을 어떻게 만든 거지? 그러면 사실 별거 없어요. 그냥 코드톤이라는 뼈대에서 반음 위, 반음 아래 이 음을 사용해서 약박에는 크로매틱을 쓰고 강박에는 코드톤을 쓴 거예요. 그냥 그러면 재즈에서 온 느낌입니다. 그래서 재즈 프레이즈를 연습할 때는 항상 업비트, 예, 업비트를 항상 강조된 음악이다 생각하시고, 예, 연습을 하시면 되고, 뭐 제임스 브라운이나, 예,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이클 잭슨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이게 원,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업비트에다 계속 강세를 주면서 뭔가 그런 이게 뭐라고죠? 스윙감을 주는 거거든요. 그 스윙감을 준 게 흑인의 특징이고, 이제 재즈의 또 특징이고, 또 힙합이랑도 연결되고, 랩이랑도 연결되고, 그걸 드래깅 한다고 해요, 또. 이게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뒤로 밀다라고 막 느낌 나죠? 레이백이라고 하시는데, 드래깅이라고 하면 뭐,